다음 소식입니다. 닷새 뒤쯤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예보됐습니다. 작년 여름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가 컸는데 지금 모습은 어떤지 또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가 돼 있는지 이혜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 옆은 나무와 바위가 쌓였습니다. 자동차는 물을 가르며 달립니다. 사람은 무너진 나무와 잔해를 넘어 위태롭게 지나가야 합니다. 1년 전, 길 같지 않았던 이 길은 이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잔해를 막을 돌담을 쌓았고 토사물이 덮쳤던 카페 모습은 번듯해졌습니다. 완벽한 복구는 아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곳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예사로 여겼던 비가 생활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카페 위 공사 현장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물을 막아줄 이 그물망을 설치했고 그 아래로는 물의 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바닥막이를 지었습니다. 복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응급조치로 땜질한 수준이지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비만 오면 밖을 나가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제 숨이 차기 시작을 하는 거야. 비만 오면 내다봐 이렇게. 산 절반이 무너져 내렸던 옆마을. 여전히 부엌칼로 썬 듯 땅은 잘려나가 있고 바위는 중턱에 쌓여 있습니다. 일로 내려오는 거 될 거냐. 이거 우리 집 떠나가라고 만드는 거 아니냐. 지난해 이 작은 천에선 두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은 말라붙은 것 같지만 물은 삽시간에 불어났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버스 정류장 위로 올라갔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때 떠내려간 정류장은 아직 세우지 못했고 무너진 안전 울타리도 드럼통으로 대충 막아놨습니다. 올해도 비 많이 온다는데 민원을 계속 했는데도 뭐 200군데가 넘는데요. 역대급 장마는 예보됐고 복구는 더딥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